여러분은 지금 EBS 오디오북을 듣고 계십니다. 지금부터 오후 3시까지는 고전일기가 방송됩니다. 지난 한 주 고전일기에서는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을 방송해드렸는데요. 이 책은 성숙한 사랑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의 필독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대표적인 스테디셀러자 현대의 고전 가운데 하나인데요. 에리 프롬의 생애와 함께 프롬 자신은 과연 어떻게 사랑을 했는지 자신의 저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실천하면서 살았는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할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 LA 프롬의 사랑의 기술 낭독 발췌 부분을 들어보시죠. LA 프롬은 1900년 프랑크푸르트 암마인에서 외아들로 태어났다. LA가 태어났을 때 아버지 나프탈리 프롬은 30세였다. 그의 직업은 대부분의 선조들과는 달리 유대 신학자가 아니라 딸기 와인 상인이었다. 소심하고 핵가족에 매우 속박된 편이었던 그는 직업 때문에 열등감에 시달렸고 아들이 탈무드학자의 계보를 잇는 데 모든 희망을 걸었다. 에리에 대한 사랑은 12, 13살 난 에리가 아버지 무릎에 앉아서 찍은 사진이 아주 많을 정도의 다양한 애정과 겨울에는 에리가 밖에 나갔다가 혹시 감기라도 걸릴까봐 집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일이 잦는 등의 불안한 배려가 혼합된 매우 양가적인 이상화의 모습이었다. 이 수제 대학생이 불과 22의 나이에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사회학 박사학위 시험을 치렀을 때 아버지는 아들이 시험에 떨어져 자살할 거라 확신했다. 프롬의 어머니는 그가 태어나던 당시 24살이었다. 그녀는 아버지보다 신앙심이 덜한 집안 출신이었고 재미있고 부침성 있으며 가족 내에서 실권을 쥔 여자로 통했다. 그녀는 유일한 자식을 위해 헌신하며 살았다. 어머니가 아들에게 주었던 사랑이 어떤 성질이었는지 많은 것을 알려주는 사진이 두 장 있다. 사진 한 장은 어머니와 아들이 호숫가 공원에서 찍은 것이다. 어머니는 오른손으로 10살 정도 된 프롬의 어깨를 잡고 품에 꼭 껴안고 있다. 그러면서 왼팔을 엉덩이에 대고 의기양양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여기서 휘어잡고 집착하는 모성애가 잘 드러나는데 이러한 사랑은 특히나 독자인 아들이 어머니한테서 벗어나는 것을 쉽지 않게 만들었다. 다른 사진은 어머니가 아들에게 얼마나 감탄하는지 보여준다. 그 사진에서 에리히는 17 정도 되었고 아버지만큼 키가 크다.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아들도 당시 시민 계급 남자의 상징이었던 산책용 지팡이와 모자를 손에 들고 있다. 아버지는 카메라를 보고 있고 아들의 눈은 먼 곳을 향해 있다. 두 사람 사이에 어머니가 서 있다. 그녀는 오른팔로 아들의 팔짱을 끼고 기대로 충만한 시선으로 감탄하면서 아들의 얼굴을 보고 있다. 프롬 자신이 나중에 고백했듯이 어머니는 그가 위대한 예술가이자 학자, 말하자면 제2의 파데레프스키가 되기를 바랐다. 파데레프스키는 당시 존경받는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 겸 폴란드 정치가였고 1919년에는 잠깐 동안 수상을 역임하기도 했다. 그런 과도한 이상화는 처음에는 굉장한 자신감과 강한 자의식을 형성한다. 어떤 사람들은 거만하다고도 말하는 3, 40대 때의 프롬의 자신감이 있는 태도는 어머니의 자아 도취적 사랑이 갖는 이러한 국면에서 유래한다. 하지만 그러한 자기 평가 절상은 공짜로 얻어지는 게 아니다. 그것은 감탄하는 주변 사람들과 결부되어 있으며 자율적이면서 타인과는 무관한 자기 가치의 체험이 아니다. 실제로 프롬은 그를 이상화하고 집착하는 이러한 모성애를 벗어던지려고 오랫동안 투쟁해야 했다. 카렌 호니와 헤어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프롬은 동갑인 헤니 구어란트를 알게 되었다. 그녀는
발터 베냐민과 함께 나치스를 피해 프랑스에서 도망쳐 나왔다가 스페인 국경에서 베냐민의 자살 사건을 겪었다. 프롬은 독일에서 태어난 사진기자 고어란트와 1944년에 결혼했다. 마침내 프롬이 일생의 반려자를 만난 것처럼 보였다. 그는 그녀와 함께 1947년 버몬트의 베닝턴에 집을 지었다. 두 사람이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사를 하자마자 해니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으로 몸져 누웠다. 처음에는 납중독으로 추측되었고 얼마 후에는 극심한 관절염이라는 진단이 내려졌다. 프롬은 해니를 돌보고 혼자 두지 않으려고 모든 일정을 취소했다. 그는 해니에 대한 사랑으로 1950년 함께 멕시코로 이주했다. 그곳 기후가 통증을 완화해 주리라는 생각에서였다. 프롬은 멕시코 시티에 새로운 생활 터전을 마련했다. 1951년, 프롬은 의사들을 대상으로 정신분석과 양성교육을 시작했고 대학에서 정교수직을 얻었다. 하지만 해니의 병은 미국에서의 강의와 강연 요청에 응하려던 계획을 모두 수포로 돌아가게 했다. 그녀를 데려갈 수도 없었고 혼자 놔두려고 하지도 않았다. 그는 그녀를 위해 뭐든지 다 했고 생활 전부를 그녀를 보살피는 데 맞췄다. 그런데도 병세는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상황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악화일로로 치달았다. 1952년 6월, 해니는 끝내 욕실에서 숨을 거둔 채 발견되었다. 프롬은 사랑을 찾으려는 시도를 끝냈다. 실패와 무력감, 고독만을 느낄 뿐이었다. 당시 그에게 치료를 받으러 왔던 정신분석과 후보생들은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지 못했지만 프롬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보고했다. 감탄하는 모성애에 정의되었던 자아생에서 탈피하는 것은 대단히 고통스럽고 힘든 과정이었다. 해니의 죽음은 프롬에게 자신의 한계와 실패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몇 달 후, 프롬은 새로운 사람을 사귈 용기를 되찾았다. 처음으로 미국 여성을 만났는데 바로 엘라베마 출신의 애니스 프리만이었다. 애니스는 남편을 3명이나 잃은 미망인이었다. 마지막 남편과는 인도에서 살았지만 그가 죽은 후에 미국으로 돌아왔다. 이 여성은 프롬이 그때까지 사귀었던 어떤 여자와도 달랐다. 아주 매력적이고 육감적이었고 직업적 양아망은 없었어도 동등한 대화 상대였다. 프롬은 그녀와 사랑에 빠져 1953년 12월에 결혼했다. 그녀는 그를 따라 멕시코로 이주했다. 두 사람은 그녀의 계획에 따라 케르나바카에 집을 짓고 1956년부터 1973년까지 살았다. 그녀는 그가 몇 달씩 미국에 출장 갈 때 따라갔고 미국 정치 및 군비 축소 운동, 평화운동과 관련된 그의 활동을 지지했다. 사랑의 기술은 1956년에 출판되었다. 프롬은 저서 건전한 사회를 끝낸 후 1955년 말에서 1956년 초까지 이 책을 집필했다. 프롬이 사랑의 기술에서 피력한 많은 사상은 그의 전작들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책은 많은 사람에게 특별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프롬은 해니와의 무력한 이별과 애니스에 대한 사랑으로 비로소 어린아이의 애착에서 벗어난 사랑의 능력을 발견했다. 그제야 비로소 그의 사랑하는 능력의 실천이 그의 사랑의 이론과 실제로도 일치할 수 있었다. 그제야 비로소 그가 이 책에서 쓴 내용이 그 자신에게도 적용되었다. 조화가 있든 갈등이 있든 기쁨이 있든 슬픔이 있든 이것은 두 사람이 그들의 실존의 본질로부터 그들 자신을 경험하고 그들 자신으로부터 도피하기보다는 그들 자신과 하나가 됨으로써 서로 일체가 된다는 기본적 사실에 대해서는 2차적인 것이다. 사랑은 기술인가? 기술이라면 사랑에는 지식과 노력이 요구된다. 혹은 사랑은 우연한 기회에 경험하게 되는
다시 말하면 행운만 있으면 누구나 겪게 되는 즐거운 감정인가? 이 작은 책은 사랑의 기술이다라는 견해를 전제로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물론 사랑은 즐거운 감정이라고 믿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현대인이 사랑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현대인들은 사랑을 갈망하고 행복한 사랑의 이야기, 불행한 사랑의 이야기를 펼쳐놓는 무수한 영화를 보며 사랑을 노래한 시시한 수백 가지 노래에 귀를 기울인다. 그러나 사랑에 대해서 배워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 특별한 태도는 몇 가지의 전제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이 전제는 단독으로 또는 결합되어서 이 태도를 뒷받침해준다. 우선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의 문제를 사랑하는, 곧 사랑할 줄 아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사랑받는 문제로 생각한다. 그들에게 사랑의 문제는 어떻게 하면 사랑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사랑스러워지는가 하는 문제이다. 그들이 이 목적을 추구하는 몇 가지 방법이 있다. 남자들이 특히 애용하는 방법은 성공해서 자신의 지위에 사회적 한계가 허용하는 한 권력을 장악하고 돈을 모으는 것이다. 그리고 특히 여성이 애용하는 것 또 한 가지의 방법은 몸을 가꾸고 치장을 하는 등 매력을 갖추는 것이다. 남녀가 공용하는 또 한 가지 매력 전술은 유쾌한 태도와 흥미있는 대화술을 익히고 유능하고 겸손하고 둥글둥글하게 처신하는 것이다. 사랑스러워지는 여러 가지 방법은 성공하기 위해, 곧 벗을 얻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갖기 위해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과 같다. 사실상 우리 문화권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랑스럽다고 말하는 경우 그 의미는 본질적으로는 인기와 성적 매력이 뒤섞여 있다는 것이다. 사랑에 대해서 배울 필요가 없다는 태도의 배경이 되는 두 번째 전제는 사랑의 문제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대상의 문제라는 가정이다. 사랑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고 사랑할 또는 사랑받을 올바른 대상을 발견하기가 어려울 뿐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한다. 이 태도에는 근대 사회의 발전에 바탕을 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한 가지 이유는 사랑의 대상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20세기에 일어난 커다란 변화이다. 빅토리아 시대에는 많은 전통적 국가의 경우처럼 대체로 사랑은 다음에는 결혼으로 이어지게 될 자발적이며 개인적인 경험은 아니었다. 반대로 결혼은 관습에 의해, 쌍방의 가족에 의해 또는 중매인에 의해 또는 중매인 같은 중개자의 도움 없이 계약되었다. 결혼은 사회적 고려를 기반으로 결정되었고 사랑은 일단 결혼이 성립한 다음에 전개되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낭만적 사랑이라는 개념이 서양에서 거의 보편화된 것은 최근 몇 세기 동안의 일이었다. 미국에서는 관습적 성격을 가진 고려가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낭만적 사랑, 곧 다음에는 결혼으로 이어지게 될 사랑의 개인적 경험을 추구하고 있다. 사랑에 있어서의 이와 같은 새로운 자유 개념은 능력의 중요성과 대립되는 것으로서 대상의 중요성을 몹시 과장하지 않을 수 없었다. 현대문화의 또 하나의 특징적 성격은 이러한 요소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우리의 모든 문화는 구매욕에 또한 상호간 유리한 거래라는 관념의 기초를 두고 있다. 상점의 진열장을 들여다보며 느끼는 스릴과 살 수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현금 또는 할부로 사는 맛, 이것이 현대인의 행복이다. 그는 또는 그녀는 사람들도 같은 방식으로 본다. 남자에게 매력 있는 여자, 그리고 여자에게는 매력 있는 남자는 탐나는 경품이다. 매력은 보통 인기 있고 퍼스널리티 시장에서 잘 팔리고 있는 품질 좋고 멋진 포장을 의미한다. 사람들을 특히 매력 있게 하는 것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그 시대의 유행에 달려 있다. 1920년대에는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튼튼하고 성적 매력이 있는 소녀가 매력적이었다. 오늘날의 유행은 오히려 가정적이고 얌전하기를 요구한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는 매력적인 포장이 되려면 남자는 공격적이고 야심적이어야 했으나 오늘날은 사교적이고 관대해야 한다. 어쨌든 사랑하게 되었다는 느낌은 보통 자신의 교환 가능성 범위에 있는 인간 상품에 대해서만 나타난다. 사랑에 대해서는 배울 필요가 없다는 가정에 이르게 하는 세 번째 오류는 사랑을 하게 되는 최초의 경험과 사랑하고 있는 지속적 상태, 혹은 좀 더 분명하게 말한다면 사랑에 머물러 있는 상태를 혼동하는 것이다. 우리 모두와 마찬가지로 남남으로 지내오던 두 사람이 갑자기 그들 사이의 벽을 허물어버리고 밀접하게 느끼며 일체라고 느낄 때, 이러한 합일의 순간은 인생에서 가장 유쾌하고 가장 격앙된 경험 가운데 하나다. 특히 폐쇄적이고 동떨어져 있어서 사랑을 모르고 지내던 사람의 경우라면 특히 놀랍고 기적적인 경험이다. 갑자기 친밀해지는 이 기적은 성적 매력과 성적 결합에 의해 시작되는 경우 대체로 더욱 촉진된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의 사랑은 본질적으로 오래 지속될 수 없다. 두 사람이 친숙해질수록 친밀감과 기적적인 면은 점점 줄어들다가 마침내 적대감, 실망감, 권태가 생겨나며 최초의 흥분의 잔재마저도 찾아보기 어렵게 된다. 그러나 처음에 그들은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한다. 사실상 그들은 강렬한 열중, 곧 서로 미쳐버리는 것을 열정적인 사랑의 증거로 생각하지만 이것은 기껏해야 그들이 서로 만나기 전에 얼마나 외로웠는가를 입증할 뿐이다. 이러한 태도, 즉 사랑보다 더 쉬운 일은 없다는 태도는 반대의 경우에 대한 압도적 증거에도 아랑곳 없이 사랑에 대한 일반적 관념으로서 지속되고 있다. 사랑처럼 엄청난 희망과 기대 속에서 시작되었다가 반드시 실패로 끝나고 마는 활동이나 사업은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다. 만일 이것이 다른 활동의 경우라면 사람들은 열심히 실패의 원인을 가려내려 하고 개선법을 찾아내려고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이 활동을 포기할 것이다. 사랑의 경우 포기는 불가능하므로 사랑의 실패를 극복하는 적절한 방법은 오직 하나뿐인 것 같다. 곧 실패의 원인을 가려내고 사랑의 의미를 배우기 시작하는 것이다. 최초의 조치는 삶이 기술인 것과 마찬가지로 사랑도 기술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를 배우고 싶다면 우리는 다른 기술, 예컨대 음악이나 그림이나 건축 또는 의학이나 공학 기술을 배우려고 할 때 거치는 것과 동일한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된다. 어떤 기술을 배울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는 무엇인가? 편의상 기술 습득 과정을 둘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이론의 습득, 둘째는 실천의 습득이다. 만일 내가 의학 기술을 배우고자 한다면 나는 먼저 인간의 신체와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한 사실들을 알아야 한다. 내가 이러한 이론적 지식을 모두 배웠다 하더라도 나는 아직은 의학 기술에 숙달되지는 못했다. 상당한 실무를 거친 다음에야 비로소 의학 기술에 숙달되고 마침내 이론적 지식의 결과와 실천의 기술이 합치될 것이다. 곧 나의 직관이 모든 기술 숙달의 본질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론과 실천의 습득 외에도 어떤 기술을 숙달하는 데 필수적인 세 번째 요인이 있다. 곧 기술 숙달이 궁극적인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말은 음악에도, 의학에도, 건축에도, 그리고 사랑에도 해당된다. 우리 문화권의 사람들은 사랑의 경우 명백히 실패하고 있으면서도 왜 사랑의 기술은 도무지 배우려고 하지 않는가? 이러한 물음에 대한 대답도 아마 여기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사랑을 뿌리 깊이 갈망하면서도 사랑 이외의 거의 모든 일, 곧 성공, 위신, 돈, 권력이
사랑보다도 더 중요한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우리의 거의 모든 정력이 이러한 목적에 사용되고 거의 모든 사람이 사랑의 기술은 배우려고 들지 않는다. 돈을 벌거나 특권을 얻는 데 필요한 것만이 배울 만한 가치가 있는 거라면 오직 영혼에 유익할 뿐 현대적 의미에서는 아무런 이익도 없는 사랑은 우리가 대부분의 정력을 기울일 필요가 없는 사치에 지나지 않을까? 사랑에 대한 어떠한 이론이든 인간론으로부터 곧 인간 실존론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우리는 사랑 또는 사랑과 비슷한 것을 동물에게서도 발견하지만 동물의 애착은 동물의 본능적 기구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인간의 경우엔 다만 이러한 본능적 기구의 잔재가 작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을 뿐이다. 인간의 실존에 있어서 본질적인 것은 인간이 동물계로부터 곧 본능적 적응의 세계로부터 벗어났고 자연을 초월해 있다는 사실이다. 비록 인간이 자연을 결코 버리지는 못하지만 인간은 자연의 일부이다. 그러나 한번 자연과 결별하면 인간은 자연으로 되돌아가지는 못한다. 인간은 철저하게 상실한 전 인간적 조화 대신에 이성을 발달시키고 새로운 조화, 곧 인간적 조화를 찾아내면서 오직 앞으로 나갈 수 있을 뿐이다.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개인으로서든 인류로서든 결정되어 있는 본능처럼 결정되어 있는 상황으로부터 비결정적이고 불확실하며 개방적인 상황으로 쫓겨난다. 확실한 것은 과거뿐이고 미래에 확실한 것은 오직 죽음뿐이다. 인간에게는 이성이 부여되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을 아는 생명이다. 인간은 자기 자신을, 동포를, 자신의 과거를, 자신의 미래의 가능성을 알고 있다. 분리되어 있는 실제로서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 자신의 생명이 덧없이 짧으며 원하지 않았는데도 태어났고 원하지 않아도 죽게 되며 자신이 사랑하던 사람들보다 먼저 또는 그들이 자신보다 먼저 죽게 되리라는 사실의 인식, 자신의 고독과 자신의 분리에 대한 인식, 자연 및 사회의 힘 앞에서 자신의 무력함에 대한 인식, 이러한 모든 인식은 인간에 분리되어 흩어져 있는 실존을 견딜 수 없는 감옥으로 만든다. 인간은 이 감옥으로부터 풀려나서 밖으로 나가 어떤 형태로든 다른 사람들과 또한 외부 세계와 결합하지 않는 한 미쳐버릴 것이다. 분리 경험은 불안을 일으킨다. 분리는 정녕 모든 불안의 원천이다. 분리되어 있다는 것은 내가 인간적 힘을 사용할 능력을 상실한 채 단절되어 있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분리되어 있다는 것은 무력하다는 것, 세계, 사물과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파악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분리되어 있다는 것은 나의 반응 능력 이상으로 세계가 나를 침범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분리는 격렬한 불안의 원천이다. 게다가 분리는 수치심과 죄책감을 일으킨다. 분리 상태에서 느끼는 죄책감과 수치심 경험은 성서의 아담과 이브 이야기로 표현되어 있다. 아담과 이브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혜의 열매를 먹은 다음에 그들이 복종하지 않게 된 다음에 자연과의 본래의 동물적 조화로부터 벗어나 인간이 된 다음에 다시 말하면 인간 존재로서 탄생한 다음에 발가벗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부끄러워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오래된 단순한 신화에도 19세기적인 관점인 고상한 척하는 윤리가 있는데 이 이야기를 빅토리아 시대의 정신으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점을 간파하게 될 것이다. 곧 남자와 여자가 자기 자신과 서로를 알게 된 다음 그들은 분리되어 있고 그들이 서로 다른 성에 속하는 것처럼 서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들은 서로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아직 서로 사랑하는 것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남남으로 남아있다. 이것은
아담이 이불을 감싸기보다는 오히려 비난함으로써 자신을 지키려고 한 사실에서도 매우 명백하게 드러난다. 인간이 분리된 채 사랑에 의해 다시 결합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의 인식. 이것이 수치심의 원천이다. 동시에 이것은 죄책감과 불안의 원천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가장 절실한 욕구는 이러한 분리 상태를 극복해서 고독이라는 감옥을 떠나려는 욕구이다. 로마와 그 제국은 한 인간의 가족이자 가정이자 세계였다. 또한 현대 서양 사회에서도 집단과의 합일은 분리 상태를 극복하는 일반적인 방법이다. 이것은 개인의 자아 대부분이 사라지고 그 목적이 군중에 소속되어 있는 합일이다. 만일 내가 남들과 같고 나 자신을 유별나게 하는 사상이나 감정을 갖고 있지 않으며 나의 관습이나 옷이나 생각을 집단의 유형에 일치시킨다면 나는 구제된다. 고독이라는 가공할 경험으로부터 구제되는 것이다. 독재 체제는 이러한 일치로 이끌어가려고 위협과 공포를 이용하고 민주국가는 암시와 선전을 이용한다. 물론 두 체제에는 매우 큰 차이가 있다. 민주주의에서는 불일치가 가능하며 사실상 불일치가 전혀 없을 때란 없다. 적어도 서양 민주주의에서는 사람들은 일치하도록 강요받는 정도 이상으로 일치하기를 바라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은 일치하고 싶어하는 자신의 욕구조차도 알지 못한다. 그들은 자신의 생각과 기호에 따르고 있으며 자신은 개인주의자이고 스스로의 사고의 결과로 현재의 견해에 도달했으며 자신의 의견이 사람들 대부분의 의견과 같은 것은 우연에 지나지 않는다는 환상 속에서 살고 있다. 만인과의 의견 일치는 자신의 견해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것이다. 아직은 어느 정도 개성을 느끼고 싶다는 욕구가 남아 있어서 이러한 욕구는 사소한 차이에 의해 만족된다. 곧 핸드백이나 스웨터에 새겨놓은 머리 글자, 은행 출납계원의 명찰, 공화당에 반대하고 민주당에 가입하는 것 등은 개인적 차이의 표현이 된다. 사실상 아무런 차이도 없는 경우에 이것은 다르다는 슬로건을 떠들어대는 것은 차이를 추구하는 애처로운 욕구를 드러내는 것이다. 차이를 제거하려는 경향이 이와 같이 강화되는 것은 가장 발달한 산업사회에서 전개되고 있는 평등의 개념 및 경험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평등은 종교적 맥락에서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식이며 우리 모두 인간으로서 똑같은 신성한 천품을 가지고 있고 우리 모두 일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또한 평등은 개인 간의 차이를 존중해야 하며 우리 모두 일체임이 사실이더라도 우리는 각기 독특한 실재이고 각기 하나의 조화로운 우주라는 것도 사실임을 의미한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평등의 의미는 달라졌다. 이 사회에서 평등이라는 말은 자동인형의 평등, 개성을 상실한 인간들의 평등을 말한다. 오늘날 평등은 일체성보다는 오히려 동일성을 의미한다. 평등은 추상적 동일성, 곧 같은 일터에서 일하고 같은 오락을 갖고 같은 신문을 읽고 같은 감정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동일성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보통 진보의 조짐으로 찬양되고 있는 성과들, 예컨대 남녀 동등권에 대해 어느 정도 회의적 태도를 갖지 않으면 안 된다. 물론 나는 남녀 동등권을 반대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평등을 추구하는 이러한 경향에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해서 기만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차이를 제거하려는 경향의 일부이다. 남녀의 평등은 바로 이러한 대가를 치르고 산 것이다. 다시 말하면 여자는 이제 다른 점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남자와 평등한 것이다. 현대사회는 이러한 비개성화된 평등이라는 이상을 설교하고 있다. 현대사회는
인간에게 대집단 속에서 마찰 없이 원활하게 일하도록 서로 동일한 원자적 인간이 되기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모두 동일한 명령에 복종하면서도 각기 자신의 욕망에 따르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이다. 현대의 대량 생산이 상품의 규격화를 요구하는 것처럼 사회적 과정은 인간의 표준화를 요구하고 이러한 표준화를 평등이라고 한다. 일치에 의한 합일은 강렬하지도 않고 난폭하지도 않다. 이러한 합일은 냉정하고 관례에 따라 지시되며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때로는 분리 상태에서 생기는 불안을 진정시키기에 불충분하다. 현대 서양 사회의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강박적인 성애 중시, 자살 등의 사례는 군중과의 일치에 상대적으로 실패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징후이다. 일치에 의해 달성된 합일은 사이비 합일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러한 합일은 실존의 문제에 대한 부분적 해답에 지나지 않는다. 완전한 해답은 대인간적 결합, 다른 사람과의 융합의 달성, 곧 사랑에서 찾아볼 수 있다. 대인간적 융합에 대한 욕망은 인간의 가장 강력한 갈망이다. 그것은 가장 기본적인 열정이고 인류를, 집단을, 가족을, 사회를 결합시키는 힘이다. 이 욕구를 만족시키지 못하면 발광 또는 파괴, 자기 파괴 또는 타인 파괴가 일어난다. 사랑이 없으면 인간성은 하루도 존재하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가 대인간적 합일의 달성을 사랑이라고 부른다면 우리는 심각한 난관에 부딪힌다. 융합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이 방식의 차이점은 사랑의 여러 가지 형태의 공통점과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이러한 모든 것을 사랑이라고 불러야 할까? 아니면 특수한 종류의 합일, 곧 서양과 동양의 지나간 4천년 동안의 역사에 나타난 모든 위대한 인본주의적 종교 및 철학체계의 이상적 덕이었던 합일을 위해 사랑이라는 말을 아껴두어야 할까? 어이상의 온갖 난점 때문에 해답은 자의적일 수밖에 없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랑에 대해 말할 때 어떤 종류의 합일에 대해 말하는지 알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실존의 문제에 대한 신중한 해답으로서 사랑을 말하고 있는가, 또는 공서적 합일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랑의 미숙한 형태에 대해 말하고 있는가. 앞으로 나는 전자의 의미로만 사랑이라는 말을 쓰겠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에 사랑을 먼저 검토하기로 한다. 공서적 합일은 임신한 어머니와 태아의 관계에서 그 생물학적 유형을 볼 수 있다. 어머니와 태아는 둘이면서 하나다. 그들은 함께 살고 서로를 필요로 한다. 태아는 어머니의 일부이고 어머니에게서 필요한 모든 것을 받는다. 어머니는 말하자면 태아의 세계이다. 어머니는 태아를 먹이고 보호하지만 어머니 자신의 생명도 태아 때문에 강화된다. 정신적인 공서적 합일에서는 두 신체는 독립적이지만 심리적으로는 동일한 애착이 존재한다. 공서적 합일의 수동적 형태는 복종 또는 임상적 용어를 사용한다면 피학대 음란증이다. 피학대 음란증적 인간은 자신을 지휘하고 인도하고 보호하는 사람, 말하자면 자신의 생명이고 산소인 다른 사람의 일부가 됨으로써 견디기 어려운 고립감과 분리감에서 도피한다. 인간이 복종하고 있는 자의 힘은 그것이 인간이든 신이든 팽창한다. 그는 모든 것이고 내가 그의 일부가 아닌 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한 부분으로서 나는 위대성, 힘, 확실성의 일부이다. 피학대 음란증적 인간은 결정을 내릴 필요가 없고 모험을 할 필요가 없다. 그는 결코 외롭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독립하지는 못한다. 그는 통합성을 갖지 못한다. 그는 아직도 완전히 탄생하지 못한 자다. 종교적 맥락에서 예배의 대상은 우상으로 불린다.
피학대 음란즉적 사랑의 관계라는 세속적 맥락에서도 본질적 메커니즘, 곧 우상숭배의 메커니즘은 동일하다. 피학대 음란즉적 관계에는 신체적, 성적 욕망이 혼합될 수도 있다. 이 경우 복종은 정신과 관계되는 복종일 뿐 아니라 전신이 관계되는 복종이다. 피학대 음란즉적 복종에는 운명에 대한, 병에 대한, 율동적 음악에 대한, 마약 또는 최면적 황홀경에 의해 발생한 도취적 상태에 대한 복종이다. 이러한 모든 경우 피학대 음란즉적 인간은 자신의 통합성을 포기하고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 또는 자신의 밖에 있는 어떤 것의 도구로 만든다. 그는 살아가는 문제를 생산적 활동에 의해 해결할 필요가 없다. 만일 우리가 사랑을 활동이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활동이라는 말의 애매한 의미 때문에 난점에 봉착한다. 이 말의 현대적 용법에서 활동이라는 말은 에너지를 소비하여 기존의 상황을 변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사업을 하거나 의학 공부를 하거나 끝없이 돌아가는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일하거나 책상을 만들거나 스포츠에 종사하는 사람은 활동적인 사람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모든 활동의 공통점은 외부적 목표 달성을 목표로 한다는 점이다. 고려되지 않고 있는 것은 활동의 동기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깊은 불안감과 고독감에 쫓겨 끊임없이 일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야망이나 돈에 대한 탐욕에 쫓겨 끊임없이 일한다. 이 모든 경우에 사람들은 열정의 노예이고 그들은 쫓기고 있으므로 사실 그들의 활동은 수동적이다. 곧 그들은 행위자가 아니라 순환자이다. 한편 자기 자신 그리고 자신과 세계의 일체성을 경험하는 것 말고는 아무런 목적이나 목표도 없이 조용히 앉아서 명상을 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동적이라고 생각된다. 사실은 정신을 집중시킨 이러한 명상적 태도는 최고의 활동이며 내면적 자유와 독립의 상태에서만 가능한 영혼의 활동이다. 활동에 대한 한 가지 개념, 곧 근대적 개념은 외부적 목적 달성을 위한 에너지 사용을 가리킨다. 그러나 활동에 대한 또 하나의 개념은 외부적 변화가 일어났든 일어나지 않았든 인간의 타고난 힘을 사용하는 것을 가리킨다. 스피노자는 활동에 대한 후자의 개념을 가장 명백하게 정식화했다. 그는 감정을 능동적 감정과 수동적 감정, 곧 행동과 격정으로 구별한다. 능동적 감정을 나타낼 때 인간은 자유롭고 자기 감정의 주인이 된다. 그러나 수동적 감정을 나타낼 때 인간은 쫓기고 자기 자신은 알지도 못하는 동기에 의해 움직여지는 대상이 된다. 이렇게 해서 스피노자는 덕과 힘이 동일하다는 명제에 도달한다. 선망, 질투, 야망, 온갖 종류의 탐욕은 격정이다. 그러나 사랑은 행동이며 인간의 힘을 행사하는 것이고 이 힘은 자유로운 상황에서만 행사할 수 있을 뿐 강제된 결과로서는 결코 나타날 수 없다. 사랑은 수동적 감정이 아니라 활동이다. 사랑은 참여하는 것이지 빠지는 것이 아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식으로 사랑의 능동적 성격을 말한다면 사랑은 본래 주는 것이지 받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할 수 있다. 준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은 단순한 듯하지만 사실은 매우 애매하고 복잡하다. 가장 광범하게 퍼져 있는 오해는 준다는 것은 무언가를 포기하는 것, 빼앗기는 것, 희생하는 것이라는 오해다. 성격상 받아들이고 착취하고 혹은 저장하는 것을 지향하는 단계를 넘어서지 못한 사람은 준다고 하는 행위를 이러한 방식으로 경험한다. 시장형 성격의 사람은 주려고 하지만 단지 받는 것과 교환할 뿐이다. 그에게는 받는 것 없이 주기만 하는 것은
사기당하는 것이다. 성격이 비생산적인 사람들은 주는 것을 가난해지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이들 대부분은 주려고 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들은 희생이라는 의미에서 주는 것을 덕으로 삼는다. 그들은 주는 것이 고통스럽다는 이유 때문에 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들에게 주어지는 덕은 희생을 감수한다는 행위에서만 성립된다. 그들의 경우 받는 것보다는 주는 것이 낫다는 규범은 환희를 경험하기보다는 박탈당하는 것을 감수하는 편이 낫다는 의미이다. 생산적인 성격의 경우 주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갖는다. 주는 것은 잠재적 능력의 최고 표현이다. 준다고 하는 행위 자체에서 나는 나의 힘, 나의 부, 나의 능력을 경험한다. 고양된 생명력과 잠재력을 경험하고 나는 매우 큰 환희를 느낀다. 나는 나 자신을 넘쳐 흐르고 소비하고 생동하는 자로서 따라서 즐거운 자로서 경험한다. 주는 것은 박탈당하는 것이 아니라 준다고 하는 행위에는 나의 활동성이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주는 것은 받는 것보다 더 즐겁다. 사랑의 능동적 성격은 준다고 하는 요소 외에도 언제나 모든 사랑의 형태에 공통된 어떤 기본적 요소들을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분명해진다. 이러한 요소들은 보호, 책임, 존경, 지식 등이다. 사랑에 보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자식에 대한 모성애에서 가장 명백히 나타난다. 어머니가 자식을 충분히 보호하지 않는다면 또한 어머니가 자식에게 젖을 주지 않거나 목욕을 시키지 않거나 편안하게 해주지 않는다면 아무리 어머니의 사랑에 대한 보증을 듣더라도 우리는 진실한 사랑이라고 감동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어린아이를 돌보고 있는 어머니를 보면 우리는 강력한 인상을 받을 것이다. 동물이나 꽃에 대한 사랑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 꽃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꽃에 물을 주는 것을 잊어버린 여자를 본다면 우리는 그녀가 꽃을 사랑한다고 믿지 않을 것이다. 사랑은 사랑하고 있는 자의 생명과 성장에 대한 우리의 적극적 관심이다. 이러한 적극적 관심이 없으면 사랑도 없다. 사람은 자신의 노동의 대상을 사랑하고 자신이 사랑하는 것을 위해 일하기 마련이다. 보호와 관심에는 사랑의 또 하나의 측면, 곧 책임이라는 측면이 포함되어 있다. 오늘날은 책임이 흔히 의무, 곧 외부로부터 부과된 것을 의미한다고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책임은 그 참된 의미에서는 전적으로 자발적인 행동이다. 책임은 다른 인간 존재의 요구에 대한 나의 반응이다. 책임을 진다 하는 것은 응답할 수 있고 응답할 준비가 갖추어져 있다는 뜻이다. 어머니와 자식 관계에서 이러한 책임은 주로 신체적 욕구에 대한 배려와 관련된다. 어른 사이의 사랑에서 책임은 주로 상대방의 정신적 요구와 관련된다. 만일 사랑의 세 번째 요소인 존경이 없다면 책임은 쉽게 지배와 소유로 타락할 것이다. 존경은 두려움이나 외경은 아니다. 존경은 이 말의 어원에 따르면 어떤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고 그의 독특한 개성을 아는 능력이다. 존경은 다른 사람이 그 나름대로 성장하고 발달하기를 바라는 관심이다. 이와 같이 존경은 착취가 없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이바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성장하고 발달하기를 바란다. 만일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면 나는 그 또는 그녀와 일체감을 느끼지만 이는 있는 그대로의 그와 일체가 되는 것이지 내가 이용할 대상으로서 나에게 필요한 그와 일체가 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독립을 성취할 때에만 다시 말하면 목발 없이 곧 남을 지배하거나 착취하지 않아도 서서 걸을 수 있을 때에만 존경이 가능하다는 것은 분명하다. 존경은
오직 자유를 바탕으로 해서 성립될 수 있다. 프랑스의 옛 노래처럼 사랑은 자유의 소산이며 결코 지배의 소산이 아니다. 어떤 사람을 존경하려면 그를 잘 알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보호와 책임은 지식에 의해 인도되지 않는다면 맹목일 것이다. 지식은 관심에 의해 동기가 주어지지 않으면 공허할 것이다. 지식에는 여러 층이 있다. 사랑의 한 측면인 지식은 주변에 머물지 않고 핵심으로 파고드는 지식이다. 이러한 지식은 나 자신에 대한 관심을 초월해서 다른 사람을 그의 관점에서 볼 수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 예컨대 나는 어떤 사람이 화를 냈다는 것을 그가 그런 사실을 분명히 나타내지 않았을 때에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가 화를 냈다는 것 이상으로 더 깊이 그를 알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나는 그가 불안하고 근심에 쌓여 있으며 외로움과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면 나는 그의 노여움이 더욱 깊은 어떤 것의 나타남에 지나지 않음을 알게 되고 그를 근심하고 당황하는 사람으로서, 다시 말하면 화를 낸 사람이라기보다는 괴로워하는 사람으로서 보게 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고 있지만 온갖 노력을 기울여도 우리 자신을 모두 알지는 못한다. 우리는 우리의 동료를 알고 있지만 그들을 전부 알지는 못한다. 우리는 사물이 아니고 우리의 동료들도 사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가 우리의 존재 또는 다른 사람의 존재 깊이에 도달하려고 하면 할수록 인식의 목표는 더욱 멀어진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의 영혼의 비밀에, 곧 인간의 가장 내면적인 핵심에 침투하지 않을 수 없다. 인간의 비밀을 아는 한 가지 방법, 절망적인 방법이 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완전히 지배하는 힘으로부터, 다시 말하면 그로 하여금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게 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느끼게 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생각하게 해서 그를 사물, 우리의 사물, 우리의 소유물로 바꿔놓는 힘으로부터 생기는 방법이다. 인간의 비밀을 알려는 이와 같은 시도의 궁극적 단계는 극단적인 가학성 음란증, 곧 인간을 괴롭히고 고문해서 고통 속에서 자신의 비밀을 누설하도록 강요하는 욕망과 능력이다. 깊고 강렬한 잔인성과 파괴욕의 본질적인 동기는 인간의, 그의, 따라서 우리 자신의 비밀에 침투하려는 이러한 갈망에 있다. 흔히 우리는 어린이에게서 지식에 이르는 이 길을 매우 분명하게 볼 수 있다. 어린이는 어떤 것을 알기 위해 분해하고 해체한다. 또는 동물을 해부하기도 한다. 나비를 알기 위해, 나비의 비밀을 드러내기 위해 잔인하게 날개를 잡아뜯는다. 이러한 잔인성의 동기는 더욱 깊은 것, 곧 사물과 생명의 비밀을 알려고 하는 소망에 있다. 이 비밀을 알게 해주는 또 하나의 길은 사랑이다. 사랑은 다른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침투하는 것이고, 이러한 침투를 통해 알려고 하는 나의 욕망은 합일에 의해 만족을 얻는다. 융합하는 행위를 통해 나는 당신을 알고 나 자신을 알고 모든 사람을 안다.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나는 오직 한 가지 방법에 의해서만 인간에 대한 살아있는 지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의 사고가 제시하는 지식에 의해서가 아니라 합일의 경험에 의해서만 알 수 있다는 것을. 가학성 음란증의 동기는 이러한 비밀을 알려는 소망에 있지만 나는 여전히 무지하다. 다른 사람을 갈기갈기 찢어놓더라도 내가 한 일은 그를 파괴한 것뿐이다. 사랑은 지식에 이르는 단 하나의 길이며, 사랑은 합일의 행위를 통해 나의 물음에 대답한다. 사랑하는, 곧 나 자신을 주는 행위에서 다른 사람에게 침투하는 행위에서 나는 나 자신을 찾아내고 나 자신을 발견하고 나는 우리 두 사람을 발견하고 인간을 발견한다.
우리 자신과 우리 동료를 알려고 하는 갈망은 델포이 신전에 새겨져 있는 너 자신을 알라는 모토에 표현되어 있다. 이 모토는 모든 심리학에서 주요 동기가 된다. 그러나 이 욕망이 인간의 모든 것, 곧 인간의 가장 깊숙한 비밀을 알려는 것이란 이 욕망은 평범한 종류의 지식, 곧 사고에만 의존하는 지식으로는 충족되지 않는다. 가령 우리가 우리 자신을 1000배쯤 더 잘 알게 되더라도 우리는 근저에 도달하지는 못할 것이다. 우리의 동료가 우리에게는 언제나 수수께끼인 것처럼 우리는 자신에 대해 언제나 수수께끼다. 충분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사랑의 행위에 있다. 이 행위는 사상을 초월하고 언어를 초월한다. 사랑의 행위는 대담하게 합일의 경험으로 뛰어드는 것이다. 그러나 사고를 통한 지식, 곧 심리학적 지식은 사랑의 행위를 통해 충분한 지식을 얻기 위한 불가결한 조건이다. 다른 사람의 실상을 보려면, 즉 내가 그에 대해 갖고 있는 환상, 곧 불합리에게 일그러진 상을 극복하려면 나는 다른 사람과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알아야 한다. 인간을 객관적으로 알게 될 때에만 사랑의 행위를 통해서 인간의 궁극적 본질을 알 수 있다. EBS 오디오북 고전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정신분석학자인 에리 프롬의 사랑에 대한 과감한 처방서, 사랑의 기술 낭독 발췌 부분을 들어보시죠. 자비로운 운명이 어머니로부터 곧 자궁 내 존재로부터의 분리에서 생기는 불안을 알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지 않는다면 어린아이는 태어나는 순간에 죽음의 공포를 느낄 것이다. 태어난 후에도 갓난아이는 탄생 이전과 거의 다르지 않다. 갓난아이는 대상을 인식하지 못하고 아직도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며 자기 밖에 있는 세계를 알지 못한다. 갓난아이가 적극적으로 느끼는 자극은 따뜻함과 음식뿐이지만 따뜻함과 음식을 그 근원, 곧 어머니와 구별하지 못한다. 어머니는 따뜻함이고 어머니는 음식이며 어머니는 만족과 안전의 유쾌한 상태다. 이 상태는 프로이트의 용어를 사용하면 자아도취 상태다. 사람과 사물 등 외부의 실재는 신체의 내적 상태를 만족시키든가 또는 신체의 내적 상태를 실망시키든가 할 때에만 의미를 갖는다. 현실적인 것은 내부에 있는 것뿐이기 때문이다. 밖에 있는 것은 나의 욕구라는 관점에서만 현실적이다. 어린아이는 성장하고 발달함에 따라 사물을 있는 그대로 지각하게 된다. 젖을 먹는 데서 얻는 만족은 젖꼭지와 구별되고 어머니의 가슴은 어머니와 구별된다. 마침내 어린아이는 갈증, 만족을 주는 젖, 가슴, 어머니를 각기 다른 실제로서 경험한다. 어린아이는 다른 많은 사물들을 서로 다른 것으로서 곧 스스로의 존재를 갖는 것으로서 지각할 줄 알게 된다. 이때는 이 사물들의 명칭을 부여하는 것을 배운다. 동시에 이 사물들을 다룰 줄 알게 된다. 불은 뜨겁고 고통스러우며 어머니의 몸은 따뜻하고 유쾌하며 나무는 단단하고 무거우며 종이는 가볍고 찢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또한 어린아이는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를 배운다. 내가 음식을 먹으면 어머니는 웃을 것이고 내가 울면 어머니는 나를 안아줄 것이며 내가 배변을 하면 어머니는 칭찬해 주리란 사실을 알게 된다. 이러한 모든 경험은 결정되고 통합되어 나는 사랑받고 있다는 경험이 된다. 나는 어머니의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받는다. 나는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받는다. 나는 아름답고 칭찬할 만하기 때문에 사랑받는다. 어머니에게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랑받는다.
더 일반적으로 말하면 나는 현재의 나로서 사랑받는다. 혹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나는 나이기 때문에 사랑받는 것이리라. 어머니의 사랑을 받는 이러한 경험은 수동적인 경험이다. 사랑받기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은 하나도 없다. 어머니의 사랑은 무조건적이다. 내가 해야 할 일은 오직 현재의 상태, 곧 어머니의 자식으로 존재하는 것뿐이다. 어머니의 사랑은 지복이고 평화이며 획득할 필요도 보상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그 사랑의 무조건적 성질에도 역시 부정적 측면이 있다. 어머니의 사랑은 보답할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획득될 수도, 만들어낼 수도, 통제할 수도 없다. 어머니의 사랑이 여기에 있다면 그것은 축복이다. 어머니의 사랑이 여기에 없다면 그것은 마치 인생의 모든 아름다움이 사라져버린 것과 같다. 어머니의 사랑을 만들어내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다. 8살 반부터 10살 이전의 대부분의 아동들에게는 문제는 거의 예외 없이 사랑받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사랑받는 문제이다. 이 연령까지의 아동은 아직 사랑할 줄 모른다. 사랑받는 경우 기쁘고 즐겁게 반응할 뿐이다. 아동 발달의 이 단계에서 아동의 심상에는 새로운 요인, 곧 자신의 행위로서 사랑을 만들어내려는 새로운 감정적 요인이 생긴다. 처음으로 어린이는 어머니에게 무엇인가 주려는, 무엇이든 만들어주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어린이의 생활에서 처음으로 사랑의 관념은 사랑받는 것으로부터 사랑하는, 창조적으로 사랑하는 것으로 변한다. 이렇게 처음 시작할 때부터 사랑이 성숙하기까지는 많은 세월이 필요하다. 마침내 어린이는 이제 젊은이가 되어 자기 본위성, 곧 다른 사람들을 오직 자신의 욕구 충족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태도를 극복한다. 아버지와의 관계는 아주 다르다. 어머니는 우리를 탄생시킨 고향이고, 어머니는 자연이고 대지이고 태양이다. 아버지는 이러한 자연적 가정을 의미하지 않는다. 아버지는 생후 몇 년 동안은 어린아이와 거의 관련이 없고, 이 초기 단계에서 어린아이에 대한 아버지의 중요성은 어머니의 중요성과 비교도 할 수 없다. 그러나 아버지는 자연적 세계를 나타내지는 못하지만 인간 존재의 다른 극, 곧 사상, 인공적 사물, 법률과 질서, 훈련, 여행과 모험 등의 세계를 대표한다. 아버지는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사람이고 어린아이에게 세계로 들어서는 길을 지시해주는 사람이다. 이러한 기능은 사회적, 경제적 발달과 관련된 기능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 사유재산이 성립되고 사유재산이 아들에게 상속될 수 있게 되었을 때 아버지는 재산을 남겨줄 만한 아들을 원하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자신의 후계자로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한 아들, 자신과 가장 많이 닮았고 따라서 가장 좋아하게 된 아들을 상속자로 삼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아버지의 사랑은 조건이 있는 사랑이다. 아버지의 사랑의 원칙은 너는 나의 기대를 충족시켜주기 때문에, 너는 네 의무를 다하고 있기 때문에, 너는 나를 닮았기 때문에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것이다. 아버지의 조건부 사랑에서도 우리는 어머니의 무조건적인 사랑에서와 마찬가지로 소극적 측면과 적극적 측면을 발견할 수 있다. 보답을 바라기 때문에 기대하는 바를 달성하지 못하면 사랑을 잃게 된다는 사실은 아버지의 사랑의 소극적 측면이다. 아버지의 사랑의 본성에는 복종은 주요한 덕이고 불복종은 중요한 죄라는 사실이 가로놓여 있다. 따라서 그 벌로 아버지의 사랑을 잃게 된다. 적극적 측면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아버지의 사랑은 조건부이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의 사랑을 얻으려고 무슨 일인가를 할 수 있고 노력할 수 있다. 아버지의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처럼 나의 통제를 벗어나 있지는 않다. 어린이에 대한 어머니와 아버지의 태도는 어린아이 자신의 욕구와 일치한다. 갓난아이에게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어머니의 무조건적 사랑과 보호가 필요하다.
6살 이후 어린아이에게는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권위와 지도가 필요해지기 시작한다. 어머니는 어린아이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기능을 갖고 있고, 아버지는 이 어린아이가 태어난 특별한 사회가 던져주는 문제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어린아이를 가르치고 지도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이상적인 경우에 어머니의 사랑은 어린아이의 성장을 방해하거나 무력감을 조장하지 않는다. 어머니는 삶에 대한 신념을 갖고 지나친 걱정을 해서는 안 되며 어머니의 걱정이 어린아이에게 전해지게 해서는 안 된다. 어머니는 생애의 일부를 어린아이가 독립해서 마침내 그녀에게서 떨어져 나가기를 바라는 소망에 바쳐야 한다. 아버지의 사랑은 원칙과 기대로 인도되어야 한다. 아버지의 사랑은 위협적이고 권위적이기보다는 참을성이 있고 관대해야 한다. 아버지의 사랑은 성장하는 어린아이에게 능력에 대한 확신을 증대시켜야 하고, 마침내 어린아이가 자기 자신을 지배하는 권위를 갖고 아버지의 권위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 결국 성숙한 사람이 되려면 자신이 자신의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되는 단계에 도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말하자면 그는 어머니다운 그리고 아버지다운 양심을 갖게 되어야 한다. 어머니다운 양심은 어떠한 악행이나 범죄도 너에 대한 나의 사랑, 너의 삶과 행복에 대한 나의 소망을 빼앗지는 못한다고 말하고, 아버지다운 양심은 네가 잘못을 저지르면 너는 네 잘못의 결과를 받아들여야만 하고 내 마음에 들고 싶다면 너는 너의 생활 방식을 크게 바꿔야 한다고 말한다. 성숙한 사람은 외부에 있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모습으로부터 해방되어 내면의 그 모습을 간직한 사람이다. 신경증적 사랑의 기본적인 조건은 애인 가운데 한 사람 또는 두 사람이 모두 어버이상의 애착을 느끼고 있고, 어른이면서도 일찍이 아버지 또는 어머니에 대해 품고 있던 감정, 기대, 공포를 애인에게 전이한다는 사실에 있다. 이러한 사람들은 유아적 관계 유형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했고, 어른으로서의 애정적 욕구에 있어서도 이러한 유형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이 사람은 지능적, 사회적으로는 자신의 생활 연령 수준에 도달해 있지만 애정에 있어서는 2살 또는 5살 또는 12살 어린아이로 남아있다. 더 심각한 경우에 이러한 감정적 미숙성은 사회적 유능성을 방해하기도 한다. 그보다 덜 심각한 경우에 갈등은 친밀한 개인적 인간관계 분야에 국한된다. 앞에서 검토한 아버지 또는 어머니 중심의 퍼스널리티와 관련되는 것으로 오늘날 자주 볼 수 있는 이러한 신경증적 애정관계에 대한 다음 예는 정서적 발달 단계가 어머니에 대한 유아적 애착을 벗어나지 못한 남자들을 다루고 있다. 이러한 남자들은 말하자면 아직도 어머니 젖에 매달려 있는 사람들이다. 이러한 남자들은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감정을 갖고 있다. 그들은 어머니의 보호, 사랑, 따뜻함, 배려, 칭찬을 바라고 있다. 그들은 어머니의 무조건적 사랑, 곧 그들이 필요로 하고 그들이 그녀의 자식이고 그들이 무력하다는 것 이외에 다른 이유 없이 베풀어지는 사랑을 바라고 있다. 이러한 남자들은 그들을 사랑하도록 여자를 유인하려고 할 때, 그리고 이에 성공한 다음에도 매우 정답고 매력적이다. 그러나 그들의 여자에 대한 관계는 사실상 다른 모든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지만 표면적이고 무책임하다. 그들의 목적은 사랑받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유형의 남자들에게는 보통 상당한 허영심이 있고 다소간 숨겨진 과장된 관념이 있다. 올바른 여자를 만난다면 그들은 안전감을 느끼고 의기양양하고 상당한 애정과 매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이러한 남자들이 대체로 기만적인 이유다. 얼마 후 여자가 계속해서 그들의 환상적 기대에 따라 살지 않게 되면 그들에게는 갈등과 분노가 생기기 시작한다. 여자가 그들을 한결같이 찬양하지 않으면, 여자가 그녀 나름대로의 생활을 주장하면
여자가 사랑받고 보호받기를 원하면 극단적인 경우지만 여자가 다른 여자와 그의 애정관계를 허용하지 않으면 혹은 이러한 애정관계에 관심을 갖고 찬양하지 않으면 남자는 깊은 상처를 받고 실망감을 느끼며 흔히 여자가 그를 사랑하지 않으며 이기적이고 또한 군림하려고 한다는 생각으로 이러한 감정을 합리화한다. 귀여운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태도가 조금이라도 결여되면 사랑이 없다는 증거로 간주된다. 이러한 남자들은 보통 그들의 애정행위, 쾌락에 대한 그들의 소망을 순수한 사랑으로 착각하며 따라서 그들은 매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그들은 그들 자신을 위대한 애인으로 상상하고 사랑의 상대자의 망언에 대해 몹시 불평한다. 이러한 어머니 중심적인 사람이 심각한 장애 없이 활동할 수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만일 그의 어머니가 사실상 과잉 보호하여 그를 사랑했다면, 만일 그가 어머니와 같은 타입의 아내를 찾아낸다면, 만일 그의 특수한 천품과 재능이 그에게 매력을 갖추게 하고 칭찬을 받게 한다면, 그는 더 높은 성숙 단계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사회적 의미에서는 잘 적응한다. 그러나 바람직한 조건이 아닌 경우에는 당연히 이런 경우가 더 많지만, 비록 사회생활은 그렇지 않더라도 그의 애정생활은 심각한 실망을 맛보게 될 것이다. 이러한 유형의 퍼스널리티를 외로운 상태에 놓아두면 여러 가지 갈등이 일어나고 자주 심각한 불안과 우울증에 빠진다. 신경증적 증상의 다른 형태는 주로 아버지에게 애착을 느끼는 경우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좋은 예로 어머니는 냉담하고 초연하지만 아버지는 부분적으로는 아내가 냉담하기 때문이지만 모든 애정과 관심을 아들에게 쏟는 경우를 들 수 있다. 그는 좋은 아버지이지만 동시에 권위적이다. 아들의 행동에 만족할 때에는 언제나 아들을 칭찬하고 선물을 주고 정답다. 그러나 아들에게 불만을 느낄 때에는 언제나 뒤로 물러서거나 꾸짖는다. 아들은 그에게는 아버지의 애정이 유일한 애정이므로 노예적인 방식으로 아버지에게 집착한다. 아들은 생활의 주요 목표가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에 성공할 때 아들은 행복과 안정감을 느끼고 만족한다. 그러나 잘못을 저지르거나 실패하거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데 성공하지 못했을 때의 아들은 기운을 잃고 사랑받지 못하고 버림받는다. 어른이 된 다음에도 이러한 사람은 아버지와 마찬가지 방식으로 애착을 느끼는 사람에게서 아버지상을 찾아내려고 할 것이다. 그의 전 생에는 부침의 연속이 되고 아버지의 칭찬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이러한 사람들은 흔히 사회적 경력에서는 매우 성공적이다. 그들은 양심적이고 믿을만하고 성실하다. 그들이 선택한 아버지상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를 알고 있다면 그렇다. 그러나 그들은 여자 관계에서는 초연하고 멀리 떨어져 있다. 여자는 그들에게 핵심적 중요성을 주지 못한다. 그들은 보통 여자에 대해 가벼운 경멸감을 갖고 있다. 흔히 소녀에 대해서는 아버지다운 관심으로 숨겨버리지만 그들은 처음에는 이러한 남성적 성격에 의해 여자를 감동시키지만 그들과 결혼한 여자가 남편의 생활을 항상 지배하고 있는 아버지상에 대한 1차적 애정에 대해 아내는 2차적 역할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때, 다시 말하면 아내가 자신의 아버지에게 애착을 느끼는 단계에 머물러 있어서 남편이 변덕스러운 어린아이를 다루듯 그녀를 다루는 것을 행복으로 느끼지 않는 한 그들은 점점 더 실망할 뿐이다. 어버이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말다툼을 억제하거나 불만의 징조를 밖으로 나타내지 않으려고 할 때 일어나는 어버이들의 특이한 상황을 바탕으로 하는 사랑에 있어서의 신경증적 장애는 더욱 복잡하다. 양친의 소원한 관계는 동시에 자녀와의 사이도 부자연스럽게 만든다. 소녀가 경험하는 것은 예의 바른 분위기이지만 아버지나 어머니와 밀접한 관계를 갖게 하는 분위기는 결코 아니어서
소녀는 당황하고 무서워한다. 소녀는 어버이가 느끼고 생각하는 것을 결코 알지 못한다. 이러한 분위기에는 미지의 신비적인 요소가 있다. 그 결과 소녀는 자기 자신의 세계, 곧 백일몽에 빠져버리고 항상 겉돌고 나중에 그녀의 애정관계에서도 동일한 태도를 유지한다. 더 나아가 이와 같이 움츠리면 강렬한 불안, 곧 세상에 굳게 뿌리박고 있지 못하다는 감정이 생기고 강렬한 흥분을 경험하는 유일한 방법으로서 흔히 피학대 음란적 경향을 갖게 된다. 대개 이런 여자는 남편을 야단치고 소리지르게 만들기를 좋아하고 남편이 정상적으로 분별력 있게 행동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남편이 야단치고 소리지르면 적어도 긴장이라는 무거운 짐과 여기서 생기는 공포를 제거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애정의 중간 상태라고 하는 괴로운 미결 상태를 종결시키려고 무의식적으로 이러한 행동을 유발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흔하지는 않으나 가끔 위대한 사랑으로서 경험되는 영화나 소설에서 자주 묘사되는 사이비 사랑의 형태는 우상 숭배적 사랑이다.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의 힘의 생산적 전개에 바탕을 둔 동일성, 곧 자아를 인식하는 단계에 도달하지 못하면 그는 사랑을 하는 사람을 우상화하기 쉽다. 그는 자기 자신의 힘으로부터 소외되고 이 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투사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최고의 선, 곧 온갖 사랑, 온갖 빛, 온갖 지복을 간직하고 있는 자로서 숭배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그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힘에 대한 모든 감각을 박탈하고 자기 자신을 찾는 대신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다. 대체로 그녀를 또는 그를 우상시하는 자의 기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실망하기 마련이고 따라서 보상으로서 새로운 우상을 찾게 되는데 때로는 이러한 순환이 끝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우상 숭배적 사랑의 특징은 첫째로 강렬하고 갑작스러운 사랑의 경험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우상 숭배적 사랑은 흔히 참되고 위대한 사랑으로 묘사된다. 그러나 이것은 사랑의 강렬함과 깊이를 묘사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단지 우상 숭배자의 갈망과 절망을 드러내는 데에 지나지 않는다. 말할 것도 없이 두 사람이 서로 우상시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으며 때로는 극단적인 경우 감흥 정신병 형태가 되기도 한다. 사이비 사랑의 다른 형태는 감상적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다. 사랑은 환상 속에서만 경험될 뿐 실제 하는 다른 사람과 여기서 지금 맺고 있는 관계에서는 경험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이러한 사랑의 본질이 있다. 가장 광범하게 퍼져 있는 이러한 사랑의 형태는 영화와 잡지의 사랑 이야기나 사랑 노래의 소비자들에 의해 경험되는 사랑의 대상적 만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사랑, 합일, 친밀감을 바라는 충족되지 않은 이런 욕망은 이러한 생산품을 소비하는 데서 만족을 찾는다.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분리의 벽을 허물 수 없었던 남자와 여자는 스크린 속 부부의 행복한 또는 불행한 사랑의 이야기에 참여할 때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린다. 많은 부부들이 스크린 위에서 전개되는 이러한 이야기를 구경할 때 서로 사랑을 주고받지는 못하지만 함께 다른 사람의 사랑의 구경꾼으로서 사랑을 경험하는 유일한 기회를 갖는다. 사랑이 백일몽인 한 그들은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사랑이 실제하는 두 사람 사이의 현실적인 관계가 될 때 그들은 얼어붙는다. 감상적 사랑의 또 하나의 측면은 시간에 의한 사랑의 추상화이다. 부부는 그들의 지난날의 사랑, 비록 이 과거가 현재였을 때에는 사랑을 전혀 경험하지 못했더라도 지난날의 사랑의 기억이나 미래의 사랑의 환상에 의해 깊은 감동을 받을 수도 있다. 그들이 생활하고 있는 바로 이 순간에도 이미 서로 실증을 느끼면서도 얼마나 많은 약혼자 또는 신혼부부들이 미래에 있을 사랑의 축복을 꿈꾸는가.
이러한 경향은 현대인의 일반적 태도와 일치한다. 현대인은 과거나 미래에 살지 오늘을 살지 못한다. 현대인은 감상적으로 어린 시절이나 어머니를 회상하고 또는 미래에 대해 행복한 계획을 세운다. 다른 사람들의 가공적인 경험에 참여함으로써 대상적으로 사랑을 경험하든 또는 사랑의 경험이 현재에서 과거 또는 미래로 옮겨지든 이와 같이 추상화되고 소외된 사랑의 형태는 개인의 현실적 고통과 고독과 분리감을 완화해주는 마취제로서 사용된다. 신경증적 사랑의 또 하나의 형태는 자기 자신의 문제를 회피하고 그 대신에 사랑하는 사람의 결함이나 결점에 관여하려고 투사적 메커니즘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개인은 집단, 민족 또는 종교와 매우 흡사한 행동을 한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사소한 결점까지도 낱낱이 비판하고 자기 자신의 결점을 천연덕스럽게 무시해버린다. 항상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개조하기에 바쁜 것이다. 두 사람이 모두 이와 같이 하면은 아주 흔히 있는 일이지만 사랑의 관계는 상호 투사의 관계로 변한다. 만일 내가 오만하거나 우유부단하거나 탐욕스럽다면 나는 상대방의 이러한 점을 비난하고 나의 성격에 따라 그를 고치거나 처벌하려고 한다. 상대방도 이와 같이 한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그들 자신의 문제를 무시하는 데 성공하고 따라서 그들 자신의 발달에 도움이 되는 조치를 하는 데 실패한다. 투사의 또 다른 형태는 자기 자신의 문제를 어린 아이들에게 투사하는 것이다. 우선 이러한 투사는 흔히 자식에 대한 소망과 관련해서 일어난다. 이러한 경우 자식들에 대한 소망은 1차적으로는 자기 자신의 실존의 문제를 자식의 문제에 투사함으로써 결정된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생활에 의의가 없다고 느낄 때 그는 자식들의 생활을 통해 의의를 느끼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은 자기 자신의 내면에 있어서나 자식들에게 대해서나 반드시 실패하기 마련이다. 실존의 문제는 각자에 의해 스스로의 힘으로서만 해결될 수 있고 남이 대신 해결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내면에서 실패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자식들로 하여금 스스로 해답을 찾도록 인도하는 데 필요한 자질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은 어린아이에 대해서도 실패한다. 불행한 결혼을 해소하려고 할 때에도 자식들이 투사의 목적에 이용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버이들이 흔히 벌이는 논쟁은 화목한 가정이 주는 행복을 자식들에게서 빼앗지 않기 위해서는 헤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좀 더 자세하게 검토하면 화목한 가정 안에 감도는 긴장과 불행의 분위기가 공공연한 결별보다도 자식들에게 더 해롭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공공연한 결별은 적어도 자식들에게 인간은 용감한 결정에 의해 참을 수 없는 상황을 종결시킬 수 있음을 가르쳐 줄 것이다. 여기서 자주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오류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사랑은 갈등이 전혀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보는 환상이다. 어떠한 환경 밑에서든 고통과 슬픔은 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람들의 습관인 것처럼 그들은 갈등이 전혀 없는 것이 사랑이라고 믿고 있다. 그들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투쟁은 어느 쪽 당사자에게도 좋은 결과를 초래하지 못하고 오직 서로 파괴해버리는 것 같다는 사실에서 그들은 이러한 생각에 대한 좋은 이유를 찾아낸다. 그러나 이와 같이 되는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하는 갈등이 사실은 진짜 갈등을 회피하려는 노력이라는 사실에 있다. 그들이 말하는 갈등은 사소한 또는 피상적인 문제에 대한 의견의 불일치이고 이러한 불일치는 본질적으로 명료해지거나 해결될 수 없다. 두 사람 사이의 진짜 갈등, 곧 은폐하거나 투사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 않고
그들이 속해 있는 내면적 현실의 같은 차원에서 경험되는 갈등은 파괴적인 것이 아니다. 이러한 갈등은 명료해지고 카타르시스 작용을 하며 이러한 카타르시스로 말미암아 두 사람은 더 많은 지식과 더 많은 힘을 갖게 된다. 이러한 점 때문에 위에서 말한 바를 강조한 것이다. 두 사람이 서로 그들 실존의 핵심으로부터 사귈 때, 그러므로 그들이 각기 자신의 실존의 핵심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경험할 때 비로소 사랑은 가능하다. 오직 이러한 핵심적 경험에만 인간의 현실이 있고 오직 여기에만 생기가 있고 오직 여기에만 사랑의 기반이 있다. 사랑은 이와 같이 경험될 때에만 끊임없는 도전이다. 사랑은 휴식처가 아니라 함께 움직이고 성장하고 일하는 것이다. 조화가 있든 갈등이 있든 기쁨이 있든 슬픔이 있든 이것은 두 사람이 그들의 실존의 본질로부터 그들 자신을 경험하고 그들 자신으로부터 도피하기보다는 그들 자신과 하나가 됨으로써 서로 일체가 된다는 기본적 사실에 대해서는 2차적인 것이다. 사랑의 현존에 대해서는 오직 하나의 증거가 있을 뿐이다. 곧 관계의 깊이, 관련된 각자의 생기와 힘이 그것이다. 이것은 사랑을 인식하게 하는 열매이다. 사랑을 성취하는 중요한 조건은 자아도취를 극복하는 것이다. 자아도취적 방향은 자신의 내면에 존재하는 것만을 현실로서 경험하는 방향이다. 반면 외부 세계의 현상은 그 자체로서는 현실성이 없고 오직 이러한 현상이 자아도취적 인간에게 유익한가 위험한가에 따라 경험된다. 자아도취의 반대극은 객관성이다. 이것은 사람들과 사물을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보는 능력이고 이러한 객관적 대상을 자신의 욕망과 공포에 의해 형성된 상으로부터 분리시킬 수 있는 능력이다. 온갖 형태의 정신병은 객관적일 수 없다는 점에서 극단적인 무능을 보여준다. 발광한 사람에게 유일한 현실은 자신의 내면에 존재하는 현실뿐이며 자신의 공포와 욕망의 실제뿐이다. 그는 외부 세계를 그의 내면적 세계의 상징으로 그의 창조물로 본다. 꿈을 꿀 때는 우리도 마찬가지다. 꿈속에서 우리는 사건을 만들어내고 우리의 소망과 공포의 표현이 때로는 우리의 통찰과 판단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드라마를 상연한다. 그리고 잠자고 있는 동안 우리는 꿈속의 사물을 우리가 깨어있을 때 지각하는 현실과 마찬가지로 현실적이라고 확신한다. 우리는 모두 세계에 대한 비객관적 견해, 곧 우리의 자아도취적 방향에 의해 왜곡된 견해를 갖고 있다. 내가 예를 들 필요가 있을까? 누구든 자기 자신과 이웃을 살펴보거나 신문을 읽어보면 쉽게 알 수 있는 일이다. 그들의 자아도취적 현실 왜곡은 정도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면 어떤 여자가 의사에게 전화를 걸어 그날 오후에 병원에 가겠다고 말한다. 의사는 오늘 오후는 시간이 없고 내일은 진찰할 수 있다고 대답한다. 그녀는 자기가 사는 곳에서 병원까지는 5분밖에 안 걸린다라고 대답한다. 그녀는 그녀의 집과 병원이 가깝다는 것이 그의 시간을 절약해주지는 못한다는 의사의 설명을 이해할 수 없다. 그녀는 이 상황을 자아도취적으로 경험하고 있다. 그녀가 시간을 절약함으로 그도 시간을 절약한다고. 그녀에게는 그녀 자신만이 유일한 현실이다. 대인관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왜곡은 덜 극단적인, 덜 분명한 것이다. 어린이가 스스로 무엇을 느끼는가를 알아차리거나 관심을 갖는 대신에 어린아이가 어버이에게 순종하고 기쁘게 하고 믿고 따른다는 등의 관점에서 자식의 반응을 경험하는 어버이들이 얼마나 많은가. 어머니에 대한 애착 때문에 어떠한 요구도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자기 아내를 군림하는 자로 생각하는 남편들이 얼마나 많은가. 자기가 어린 시절에 쌓아올린
빛나는 기사에 대한 환상을 만족시켜주지 못한다고 해서 남편을 무능하고 우둔하다고 생각하는 아내는 얼마나 많은가. 객관성의 결여는 외국인에 관한 한 악명이 높다. 어떤 날부터 어떤 날까지 자기 민족은 모든 면에서 선량하고 고상했으나 다른 민족은 아주 비열하고 잔인했다고 생각한다. 적의 모든 행동과 자기 자신의 모든 행동을 서로 다른 기준에 의거해 판단한다. 적의 선량한 행동에 대해서도 각별한 흉악성의 조짐이라 여기고 우리와 세계를 속이려는 것으로 본다. 한편 우리의 나쁜 행동은 우리의 고상한 목적으로 보아 불가피했다고 정당화된다. 사실상 민족 간의 또한 개인 간의 관계를 검토해 본다면 객관성은 예외고 다소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자아 도취적 왜곡이 척도라는 결론에 우리는 도달하게 된다. 객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은 이성이다. 이성의 배후에 있는 정서적 태도는 겸손한 태도이다. 객관적이라는 것, 곧 자신의 이성을 사용하는 것은 우리가 겸손한 태도를 갖게 되었을 때 어린아이로서 꿈꾸고 있던 전지전능의 꿈으로부터 벗어났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 사랑의 기술의 실용이라는 관점에서 이 말은 다음과 같은 뜻이다. 곧 사랑은 자아도취의 상대적 결여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사랑은 겸손, 객관성, 이성의 발달을 요구한다. 우리는 이러한 목적에 전 생애를 바쳐야 한다. 겸손과 객관성은 사랑이 그런 것처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나는 이방인에게 객관적일 수 없는 한 나의 가족에 대해서도 참으로 객관적일 수 없으며 역도 참이다. 사랑의 기술을 배우려 한다면 나는 모든 상황에 객관적이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내가 객관성을 잃고 있는 상황에 대해 민감해야 한다. 나는 자아도취적으로 왜곡된 어떤 사람과 그의 행동에 대한 나의 상과 나의 흥미, 욕구, 공포와는 관계없이 존재하는 나의 현실 사이의 차이점을 파악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객관성과 이성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획득하면 사랑의 기술을 터득하기 위해 가는 길을 절반은 걸어온 셈이다. 인간관계 영역에서도 신앙은 의의 있는 우정이나 사랑의 불가결한 성질이다. 다른 사람에 대해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그의 기본적 태도의 불변성, 그의 퍼스널리티 핵심의 불변성, 그가 가진 사랑의 불변성을 의미한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어떤 사람이 의견을 바꿀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기본적 동기는 그대로 남아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예컨대 그의 생명과 인간의 존엄성 존중은 자기 자신의 일부로서 변화할 수 없는 것이다. 같은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 신앙을 갖고 있다. 우리는 변화할 수 없고 여러 가지 환경에도 불구하고 또한 의견과 감정의 변화와 관계없이 생애를 통해서 지속하는 자아, 곧 우리의 퍼스널리티의 핵심의 존재를 알고 있다. 나라는 말의 배후에 있는 실제는 바로 이러한 핵심이며 우리 자신의 동일성에 대한 확신은 이러한 실제의 바탕을 두고 있다. 자아의 지속성에 대해 신앙을 갖지 못하면 동일성에 대한 우리의 감정을 위협받고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게 되며 이때에는 다른 사람의 찬성이 동일성에 대한 우리 감정의 기초가 된다. 자기 자신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에게도 성실할 수 있다. 이러한 사람만이 미래에도 오늘과 같을 것이며 따라서 그는 지금 기대하는 바와 같이 느끼고 행동할 것으로 확신하는 것이다. 자기 자신에 대한 신앙은 약속할 줄 아는 능력의 조건이고 니체가 말한 바와 같이 인간은 약속할 줄 아는 능력에 의해 규정될 수 있으므로 신앙은 인간 실존의 한 조건이다. 사랑과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의 사랑에 대한 믿음, 곧 다른 사람에게서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능력과 그 신뢰성에 대한 신앙이다. 사람에 대해 신앙을 갖는다는 것의 또 한 가지 의미는 다른 사람의 가능성에 대한 믿음과 관계된다. 이러한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형태는 어머니가 갓난아이에 대해 갖는 신앙,
곧 이 아이가 생명을 유지하고 성장하고 걷고 이야기하게 되리라는 믿음이다. 그러나 이러한 면에서 아동의 발달은 매우 규칙적이므로 이러한 발달을 기대하는 데에 신앙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 이러한 발달은 발달하지 못할지도 모를 가능성, 곧 어린아이의 사랑하고 행복해지고 이성을 사용하게 될 가능성, 예술적 재능과 같은 더욱 특수한 가능성과는 다르다. 이러한 가능성은 발달에 적합한 조건이 주어진다면 성장에서 나타나고 이러한 조건이 없으면 질식될 수도 있다. 이러한 조건 중 가장 중요한 조건의 하나는 어린아이의 생활에 대해 중요한 인물이 이러한 가능성을 믿어주는 것이다. 이러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교육과 조작이 갈라진다. 교육은 아동이 자신의 가능성을 실현하도록 도와준다. 교육과 반대되는 것이 조작이며, 조작은 이러한 가능성의 성장에 대한 믿음의 결여, 그리고 어른이 어린아이에게 바람직하지 못한 것을 억압해야만 비로소 어린아이가 올바르게 되리라는 확신의 바탕을 두고 있다. 로봇에게는 신앙이 필요하지 않다. 로봇에게는 생명이 없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에 대한 신앙은 인류에 대한 신앙에서 절정에 이른다. 서양 세계에서 이러한 신앙은 유대 기독교의 종교적 용어로 표현되었고, 세속적 언어에 의해서는 지난 150년 동안 인본주의적인 정치사회 사상에 강력히 표현되었다. 어린아이에 대한 신앙과 마찬가지로 이 신앙의 바탕을 이루는 것은 적절한 조건만 주어지면 인간에게는 평등, 정의, 사랑의 원칙에 의해 지배되는 사회 질서를 수립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상이다. 인간은 아직도 이러한 질서를 수립하지 못했고, 따라서 인간이 이러한 질서를 수립할 수 있다는 확신에는 신앙이 필요하다. 그러나 모든 합리적 신앙과 마찬가지로 이 신앙도 소망적 사고가 아니며 인류의 과거의 성취를 증거로 삼고 각 개인의 내면적 경험, 각 개인의 이성과 사랑의 경험에 바탕을 두고 있다. 신앙을 가지려면 용기, 곧 위험을 무릅쓰는 능력, 고통과 실망조차도 받아들이려는 준비가 필요하다. 생활의 1차적 조건으로서 안전과 안정을 추구하는 자는 신앙을 가질 수 없다. 격리와 소유를 자신의 안전책으로 삼는 방어기구에 칩거하는 자는 누구든 자기 자신을 죄수로 만들게 된다. 사랑받고 사랑하려면 용기, 곧 어떤 가치를 궁극적 관심으로 판단하는, 그리고 이러한 가치가 도약하고 이러한 가치의 모든 것을 거는 용기가 필요하다. 이 용기는 유명한 허풍선이 무솔리니가 위험하게 살라는 슬로건을 사용했을 때 말한 용기와는 아주 다르다. 무솔리니가 말하는 용기는 허무주의의 용기다. 이러한 용기는 삶에 대한 파괴적 태도에 삶을 사랑할 줄 모르기 때문에 삶을 쉽게 포기하는 데에 뿌리박고 있다. 권력에 대한 신앙이 삶에 대한 신앙과 반대되는 것처럼 절망의 용기는 사랑의 용기에 반대되는 것이다. 신앙과 용기에 대해서 연습이 필요한가? 사실상 신앙은 모든 순간에 연습할 수 있다. 어린아이를 기르는데도 신앙이 필요하고, 잠드는데도 신앙이 필요하고, 어떤 일을 시작하는데도 신앙이 필요하다. 이러한 신앙을 갖지 못한 자는 어린아이에 대한 지나친 근심 때문에, 불면증 때문에 어떤 종류의 생산적인 일도 할 수 없어서 괴로워한다. 또 그는 의심이 많아 누구와도 친밀해지지 못하거나 우울증을 일으키거나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한다. 여론이나 예측하지 못한 몇 가지 사실이 자신의 판단을 무효화하더라도 타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고수하는 것, 자신의 확신이 인기가 없더라도 자신의 확신을 고수하는 것, 이러한 모든 일에는 신앙과 용기가 필요하다. 곤란과 좌절과 슬픔을 우리에게 일어나서는 안 될 부당한 처벌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우리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 극복해야 할 도전으로서 받아들이려면 신앙과 용기가 필요하다. 신앙과 용기의 훈련은
일상생활의 사소한 일로부터 시작된다. 첫 단계는 어디서 언제 신앙을 상실하는가에 주목하고 신앙의 상실을 은폐하는 데 이용되는 합리화를 간파하고 어디서 우리가 비겁한 태도로 행동하는가 또한 어떻게 비겁한 행동을 합리화하는가를 인식하는 것이다. 우리는 신앙을 배반하는 경우 언제나 약해지며 우리가 약해지면 점점 더 새로운 배반을 하게 되고 이러한 악순환은 계속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그러면 우리는 또한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의식적으로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도 비록 대체로 무의식적이기는 하지만 진정한 공포는 사랑하는 것에 대한 공포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사랑한다는 것은 아무런 보증 없이 자기 자신을 맡기고 우리의 사랑이 사랑을 받는 사람에게서 사랑을 불러일으키리라는 희망에 완전히 몸을 맡기는 것을 뜻한다. 사랑은 신앙의 작용이며 따라서 신앙을 거의 갖지 못한 자는 거의 사랑하지 못한다. 신앙의 실천에 대해 더 할 말이 있는가? 다른 사람이라면 더 말할 수 있으리라. 내가 시인이나 목사라면 더 말하려고 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시인도 목사도 아니므로 신앙의 실천에 대해 말할 수는 없으나 이 문제에 대해 진정한 관심을 갖고 있는 자는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배우듯 신앙을 갖는 것을 배울 수 있으리라고 확신한다. 중용이 오늘날 가장 인기 있는 종교적 격언이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중용은 공정성의 윤리라는 관점에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이해하고 즐겨 실천할 수 있는 종교적 격언이 된 것이다. 그러나 사랑의 실천은 공정성과 사랑의 차이를 인식하는 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제기된다. 만일 우리의 온갖 사회적 경제적 조직이 각자가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 바탕을 두고 있다면 이 조직이 공정성이라는 윤리적 원칙에 의해서만 조절되는 이기주의적 원칙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현존하는 사회의 틀 안에서 활동하면서 동시에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가? 사랑의 실천은 우리의 모든 세속적 관심을 포기하고 가장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을 의미하는가? 이러한 물음은 기독교의 수도사들과 톨스토이, 알베르트 슈바이처, 시몬 베유 같은 인물들에 의해 제기되고 대답되었다. 우리 사회 안에서는 기본적 의미에서 사랑과 정상적인 세속적 생활이 양립할 수 없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다른 사람들도 있다. 그들은 오늘날 사랑에 대해 말하는 것은 전반적인 사기에 말려드는 것을 의미할 뿐이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그들은 오직 순교자나 미친 사람만이 오늘날의 세계 안에서 사랑할 수 있고 따라서 사랑에 대한 온갖 논의는 설교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매우 존경할 만한 이러한 견해는 쉽게 냉소를 합리화한다. 사실상 나는 좋은 기독교도가 되고 싶지만 만일 진지하게 이와 같이 실행한다면 굶어 죽지 않을 수 없으리라고 생각하는 평범한 사람들은 은연중에 이러한 견해에 동조한다. 이러한 급진주의는 도덕적 허무주의가 된다. 급진적 사상가나 평범한 사람이나 모두 사랑할 줄 모르는 자는 자동인형이고 그들의 차이점은 평범한 사람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지만 급진적 사상가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고 이러한 사실에 역사적 필연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랑과 정상적 생활은 절대로 양립할 수 없다는 대답은 추상적 의미에서만 올바르다고 나는 확신한다. 자본주의 사회의 기본적 원칙과 사랑의 원칙은 양립할 수 없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본 현대사회는 복잡한 현상이다. 예를 들면 쓸데없는 상품을 파는 세일즈맨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경제적 기능을 수행할 수 없었으나 숙련공, 화학자, 의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도 경제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농부, 노동자, 교사, 여러 가지 타입의 비즈니스맨은
경제적 기능을 중단하지 않고서도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다. 비록 자본주의의 원리는 사랑의 원리와 양립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더라도 자본주의는 그 자체가 상당한 불일치나 개인적 자유를 허용하는 복잡하고 끊임없이 변하는 구조라는 점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면서 나는 현재의 사회제도가 무한히 계속되기를 기대할 수 있고 동시에 형제라는 이상 실현을 희망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의 체제 밑에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예외다. 사랑은 오늘날의 서양 사회에서는 필연적으로 주변적 현상이다. 여러 가지 직업이 사랑하는 태도를 허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생산 중심의 상품에 탐욕스러운 사회의 정신은 이러한 정신에 동조하지 않는 자들만이 이 정신에 맞서서 성공적으로 자기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랑을 인간의 실존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합리적 대답으로 보고 사랑에 진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사랑을 매우 개인주의적인 주변적 현상이 아니라 사회적 현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구조에 중요하고 급진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사랑의 실패를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 실패와 원인을 살펴보고 사랑의 의미를 배우기 시작하는 건데요. 삶이 하나의 기술이듯이 사랑도 기술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고 프롬은 말합니다. 프롬은 이 책에서 사랑은 즐겁게 빠져들기만 하는 감정이 아니라 지식과 노력이 요구되는 기술이라는 것을 전제로 삼고 있습니다. 이런 전제 위에서 프롬은 사랑에 관한 다양한 이론을 분석하고 또 현대 서구 사회에서 사랑을 둘러싸고 벌어진 여러 변화들을 추적하고 있는데요. 프롬은 사랑의 성공을 위해서 자신의 전체적인 인격을 발달시키고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생산적인 방향으로 삶을 이끌어가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주 고전 읽기도 기대해 주시고요. 잠시 후 3시부터는 화제의 베스트셀러가 방송됩니다.